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2년 1월 예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버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1월달 예언을 12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예언과 그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예언으로는 어선이 한국의 서해안에 가라앉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8일 진도 해상에서는 어선이 충돌하여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가수의 자살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라든지 대장동 관련자들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비보다는 현재 눈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 그리고 심혈관 정지, 중풍, 마비, 혈전, 알레르기, 면역 문제 등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도 이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플루엔자로 일본, 베트남, 한국, 필리핀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폭풍과 강한 바람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에도 태풍 라이가 필리핀 등에 찾아왔고 한국과 일본은 오미크론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만 대통령은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새로운 재앙이 국가를 강타한다. 태풍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12월에 태풍 라이가 찾아오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도쿄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며 눈폭풍이 공항을 마비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26일에는 일본의 미야코시마에서는 6.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은 지진과 가뭄 그리고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9일 칭하이에서는 5.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유명 회사가 위험에 처하여 정권 근래소에 폭락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상당한 돈을 반도체 투자에 투여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중국의 국가 반도체 기금이 파이자에 나서서 시장의 하락을 일부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고 사망자가 발생한다. 강진이 국가를 강타하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8일 서부 누사뜬가라에서는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2월 14일 플로레스에는 7.3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다비와 서머루 이외에 토코노와 로에톨로 화산이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23일 카불의 여권 사무소 인근에서는 자폭 테러가 발생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차사고, 즉 내사 직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공항에서 눈보라로 문제가 생긴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12월 27일과 28일 무려 이틀간이나 연속으로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필리핀에는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고 두 변의 강진이 중부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임에도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강타하여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태국에서는 연일 심한 가뭄으로 농장이 피해를 입고 그 후에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엘니뇨 현상으로 동남아가 가뭄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 및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30일
꽤따 국립과학대 인근에서는 폭탄이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질병과 악천후로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한 대의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12월 24일 미국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심각한 홍수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과 같은 큰 홍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는 분쟁으로 파괴와 사망이 야기되고 홍수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라오스의 인근 태국은 10만 명의 이재면이 발생하는 큰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라오스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버스 충돌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절벽에서의 사고로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국에서는 10월과 같은 큰 버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북동부가 파괴되고 폭우와 강한 바람, 홍수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라인은 홍콩으로 직행하여 싱가포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주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미국과 캐나다를 강타하여 피해를 입히고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12월 말에는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했는데요. 큰 폭설이 있었고 오클랜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고속도로를 덮치는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폭풍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일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에도 많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100건 이상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이 알래스카를 강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진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21일 포트 엘스워스에서는 5.7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예언에 대해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의 시위가 분쟁을 일으키며 폭우와 지진, 눈보라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의 트리에스테에서는 백신 반대 시위를 상당히 주도하였지만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토리노 지역에서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열차 충돌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피해가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12월 21일 마지막 주에서는 테러 공격이 계획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같은 큰 열차 사고는 없었지만 연말에 테러 공격이 계획되어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조종사가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공항 근처에 칼을 든 남자로 영국인이 희생된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폭풍과 홍수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11월과 같은 택시 테러는 없었고, 또한 스페인과 같은 큰 폭우 피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확대되고 관광도시 폐쇄는 대중의 봉기를 야기한다. 그리고 파리 근처에서의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낭트 등 전체적으로에서 이루어졌고 10만 명이 전체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폭스리 루마니아와 러시아 그리고 불가리아, 폴란드를 강타하여 공항의 문제를 야기하고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는 눈보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진이 스페인의 테레리페를 강타하고 라팔마스의 꿈브리비에아 화산이 폭발하며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엘 이에로 화산이 폭발 징후를 보인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7일 네푸엔 칼리엔테 델라 팔마에서는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화산은 비교적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테러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비가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나바레나 빰플루나는 홍수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폭풍과 눈사태로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고 일부는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알프스 지역은 비교적 큰눈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의 12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 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린의 1월 예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와 지진이 파괴와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화산이 시도를 보낸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에도 4개의 화산이 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폭풍, 그리고 홍수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큰 눈이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와 일본, 중국을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지난달에도 큰눈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이 일부 지역에서는 파괴와 그리고 공황까지 사망을 가져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 일부 지역은 폭염이 지속되나 다른 지역은 강우로 심각한 파괴와 사망이 야기된다. 그리고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갈등이 증가되고 소형 항공기가 추락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달에도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폭우와 홍수가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숨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심각한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며 항공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눈폭풍이 일본과 중국을 강타하고 많은 공항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폭우와 강풍, 홍수가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신호를 보내고 일본 국민들은 백신의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바이러스가 증가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계 문제와 기상 문제로 항공기 사고가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도에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진이 대만과 중국을 공격하고 일부는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폭우가 심해지며 인구를 위협한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격이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고층 빌딩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진이 터키를 강타하며 사망자를 야기하고 폭발이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1년 전에도 터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의 폭우는 홍수를 야기하고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12월에도 태풍 라이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발이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고 폭우로 파괴가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병인이 자살하는데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이 있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홍콩의 자치부 장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는 시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강붐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홍수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국가가 불안정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를 강타하고 화재가 공격하며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었는데요. 비교적 따뜻한 편이지만 일단 산불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버스와 여러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하며 공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시위가 충돌로 희생자를 야기하며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고 기후변화가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테러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강풍과 화재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열차와 버스 사고로 30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는 안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11월에서는 영국에서 택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화재가 중부 지역을 강타하고 폭우와 폭풍 그리고 홍수와 파괴가 이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경제가 나빠지며 심각한 실업은 변화의 새로운 길을 연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시위들은 정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위로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시위는 점차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눈폭풍과 강풍이 홍수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격이 피해를 야기하며 사망자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군들은 다수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보라로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에는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아는 눈폭풍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는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에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하는 선박 자초는 많은 희생자를 야기하는데 그리스는 또 지진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홍수로 불가리아, 헝가리,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그리스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 피해는 2월에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스페인과 프랑스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풍과 눈사태가 아이슬란드를 강타하며 화산이 분출 조짐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저도 이 지역을 여행하지만 비교적 조용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는 눈사태가 피해를 입히고 항공기가 사라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테러와 폭우, 강풍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린으로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린으로 루스의 2022년 1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